김대중 교수님께서 먼저 2030 관련된 투자 얘기라든지 뭐 요즘 학생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같이 주시면서 또 직접적으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세종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있는 김대종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 뭐 앉아 계시거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이제 우리나라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집을 가진 분과 없는 분이 5대 5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 형태로 보면 6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가 이제 뭐 빌라라든지 주택에 계시고 이제 오피스텔, 뭐 상가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받는 방법. 서울에 가급적이면 서울에 한강 이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남. 강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훨씬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3,300조를 들여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한강 이남 쪽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용인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300조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둔촌 주공이 33평 기준으로 12억 5천만 원에서 13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17억 정도 합니다. 분양권이 이제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입주권은 옛날에 둔촌 주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고 한 17억 정도고 바로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한 18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둔촌 주공이 미분양 났을 때막 선착순으로 분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제비 뽑기로 해서 뽑았는데 경쟁률이 아까 이제 김예림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한 4대 1 정도였고 미분양이 상당히 나왔지만 다100% 완판 계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내리는 것은 더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집값의 70% 정도 대출해 줬습니다. 생애 최초 분양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지금 현재 한20% 정도 내렸거든요. 전국에요. 서울도 한20% 내렸고 인천은 많이 내린 데는 50%까지 내렸습니다. 집이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는 것은 더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지금 80% 풀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아파트 청약하는 게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분양한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줬습니다. 아직 뭐 그런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아파트보다도 이게 대부분이 이제 빌라라든지 또 등기부등본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안 떼고 선순위에 있는 집을 본인이 전세를 잘못 들어갔으면 그 책임의 반반을 대법원은 본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말은 안 믿어서는 안 되고 계약자 본인이 왜 그걸 확인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집값이 50% 내렸는데 선순위 대출이 있었고 인천에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가 원래 감정가인데요. 전세 선순위 대출, 은행 대출이 1억 5천 있는 집에 한 1억 정도 전세 들어간 겁니다. 1억 3천, 1억 정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는 앞에 1억 4천, 1억 5천 있더라도 1억 들어오면 2억 5천이니까 집값은 한 3억 정도 한다.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절대 선순위가 있는 집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이 없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 지금 현재 인천에 전세 사기로 됐던 집들은 경매 낙찰가가 50%입니다. 감정가의 반이니까 거의 3억이라 그러면 한 1억 5천에 낙찰되니까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들은 한 푼도 돈을 못 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격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천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우선 보증해주는 2,700만 원도 안 줍니다. 서울에서는 한 1억 정도 전세가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요. 이게 모든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천, 서울 전부 다. 서울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우선 변제금도 안 되니까 꼭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분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예림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청약 통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약 횟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8세죠, 고등학생이면. 그러면 자녀가 있거나 뭐 조카가 있다 그러면 18세가 됐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넣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2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세대주를 분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이라 그러면 세대주가 분리되더라도 오히려 보면은 부모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청약의 자격 조건이 3년간 세대주를 해야 됩니다. 또 이사를 서울에 실제로 거주를 해 주소만 옮기면 되는 거죠,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만 청약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또 본인이 33평 집이 하나 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러면 넓은 집도 지금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그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판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둔촌주공이 기존에 있던 입주권은 17억 18억인데 분양은 13억이었습니다. 경쟁률로 4대 1밖에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송파, 강남 4구에도 계속 이렇게 분양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강남에다 본인이든 뭐 자녀든 청약을 당첨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지난 한 50년간 부동산 가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게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다시 은행 이자가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주식은 지금 뭐 70% 80% 내린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주식은 자기가 선택했고 우리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만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자산과 생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뭐 올 하반기까지 한 5% 정도는 더 내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을 한다. 부동산 가격을 방치해서 내리게 되면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계속 내리게 되면 선거에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의무 규제라든지 뭐 전매금지 다 해제했습니다. 정부가 지금은 집을 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강남 4구에 분양을 받거나 그렇게 집을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계약금 20%만 있으면 강남에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입주는 2년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 강남에 보통 분양가격이 한 13억, 15억 정도 되는데요. 계약금 20%니까 한 2억 정도 빌려서 내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고 잔금 때는 내가 입주 안 해도 됩니다. 전세 주면 한 2억 정도로 내 집을 강남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양을 받는 것 저는 제일 좋다. 그렇게 하고
분양에서 좀 떨어지거나 어렵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급하게 매물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다. 제 아시는 분이 청담동에 재건축되는 걸 하나 샀습니다. 청담역에 가시면 재건축되는 게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청담동이 가장 서울에서 좋은 부동산인데요. 지금 그분은 4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26억입니다. 전세를 26억 주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또 하나 또 강남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가 1억 나왔대요. 강남에 집이 두 개 있으면 종부세 1억 나옵니다. 1억 나오지만 그분은 본인은 살 때 그 집을 8억, 10억 정도 샀다 그럽니다. 근데 재건축이 청담동에서 입주하게 되면서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 3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청담동의 재건축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본인이 발품을 파는 것이고 또 직접 찾아보시고 항상 시간만 되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추이를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렇게 부동산 시세 파악하면서 집을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부동산의 분양을 받는 것도 하나에 좋고 두 번째는 강남의 재건축을 건매물을 하나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